뭔데? 여보, 야. 다 왔어. 오. 야. 그래도. 야, 참. 아, 미워할 수만은 없는. 진짜. 나 나가서 놀아. 아우, 뒷골이야. 저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할지도 못하겠죠. 어. 와. 얘기했잖아요. 그냥 사람은 선하고 와이프한테도 부드럽게 잘하고 긍정적이고 그거예요. 간단하고 그리고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. 일단 제가 전화로 아프다고도 얘기를 했고 약을 사다 달라고 한 걸 알아서 저를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하지? 진짜 대단하다.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대단하네, 진짜. 일단 약은 전달해 주자 하고 약을 전달해 줬는데 일단 나가 이래가지고 저는 또 일단 나가야겠다 하고서 나간 그런 느낌이었죠. 이제 친구들한테 집에 가라 해야지. 오늘 나는 안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제 얘기해. 가야 돼, 너희들. 그건 아니야. 일단은 나가 있으라고 했으니 친구들이랑 있는 시간은 친구들한테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.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가 잘못. 입댄 날 언제야? 그냥 가. 제발 군대로 가. 제 머리 보이세요? 와. 야, 오늘 막 고딩 오빠에서 새 캐릭터의 장을 열었어. 난 진짜 와 이런 캐릭터 야, 처음이네. 와. 저리 가. 아픈 아내를 두고 지금 친구들 신경 쓰러 나간 거예요? 동수 거기서 큐를 쐬지 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 그 큐 맞춘 상태 있으면 이게 한 번 더 쓸 수 있어. W라도 있으면은. 그러니까 아. 그런 것이요? 소리 한번 질러버려. 어이가 없는 거야, 진짜. 그치, 그런 것이요. 되게 전멸 쓰면 너도 전멸 따라봐. 오빠. 전멸 따라봐. 맞지, 맞지. 진짜 안 고파? 야, 안 고파? 설마. 그렇지. 그렇지. 아. 그것이요? 그것이요, 그것이요. 나도. 또 챙겨주려고? 뭐 밥 해주는 거야? 아. 하지 마. 보살 나오셨네. 본인도 잘못했네. 아이고.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보살이네.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라탕? 나 안 먹어. 라탕 없어.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김치전 먹자. 어허. 김치전으로? 김치전 해주면 될 것 같아. 김치전이 간단하니? 어? 어이가 없네. 김치전. 우리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? 진짜. 뭐 갈아입든지 씻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어.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어? 하숙집 주인이니까. 아무 답 때리지 마. 때려야지. 평화롭게 가자, 평화롭게. 저걸 또 하고 있어, 김치전을? 아, 진짜. 일단 일을 끝나고 온 것도 맞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데 괜히 앞에서 너무 눈치 보면서 뭐라 하면 저희 남편도 같이 눈치를 볼 거고 그렇게 쌓이지는 분위기도 싫고 기죽을까 봐 그냥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저렇게 한다고요? 김치를 갖다 집어 던져야지. 김치전을 왜 해줘? 그렇게 기싸대기. 아, 이 사람이 자기 힘 탈자를 힘들게 하네. 근데 문제는 오래 못 가요. 저 쌓이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오래 못 갈 것 같아요. 오래 못 가요. 그러니까. 아내가 너무 착해. 야, 나 이거 뿌려줘. 어느새 하고 있네, 여기도. 요리 때리고 있어, 요리 때리고. 남편이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기죽은 척을 하는 것 같아. 간다! 나이스. 먹을 거 없어, 먹을 거? 아, 젤리 있다, 젤리. 아. 젤리 먹어야지. 김치전 안 먹어? 응? 김치전. 그 전에 배고파서.